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최고의 선물.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주제로 삼아 나누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 광고를 하면서 제가 어머니의 꿈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제 아내하고 미리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울컥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정용희 나와 여짜오되 그 어머니의 꿈이 어머니로서의 꿈인지 어머니인 자신의 꿈인지 아니면 어머니에게 주시는 꿈인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울컥 와 닿은 거였어요. 뭐죠 여러분? 어머니의 꿈이? 뭐 처음부터 어머니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울 엄마의 못다한 꿈이 어머니의 꿈이에요? 아니면은 그 옛날 그 강부자 탤런트 만년 어머니로 나오는 고세대의 그 TV 드라마에는 누가 그렇게 물어보죠. 네 꿈은 뭐야? 그러면 그 강부자 세대, 김자옥 세대 그 세대는 말하기를 현모양처. 현모양처가 뭔데? 자녀는 얼마나 낳을 거야? 삼남이녀. 현모양처 삼남이녀. 그게 아마 옛날 어머니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나요? 삼남이녀.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도 없고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그칠 날이 없는 거죠. 현모양처. 세상이 요구하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 같은 거죠. 사막에 실제로는 없는데 환영처럼 이 사막을 걷는 이 대상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어머니의 꿈이 뭘까요? 여자의 일생에서 이제 운명처럼 언젠가는 결혼하게 되고 또 그리고 원치 않게 혹은 간절하게 원하여서 얻은 자녀.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생애를 잃어버려 가는 그 진짜 어머니, 어머니로서의 이제 자기가 포기해버린 어떤 것,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잃을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을 어머니의 꿈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케이, 내가 결혼한 인간도 내 원하던 사람은 알고 보니 아니고 자식을 낳아보니 그 자식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가 뿔났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다시 공부라도 하고 다시 자격증 따고 다시 또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다시 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을 풀고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말리지 마.
그게 어머니의 꿈일까요? 그 셋 다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꿈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어디 흘러간 노래냐고, 아니면 무슨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느냐고. 글쎄요, 저는 부족한 아버지고 당연히 자격미달의 남편인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의 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꿈은 잘할까요, 여러분? 잘하. 잘한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이 잘한다. 잘할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꿈을 품었는데 그 꿈이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Dream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꿈은 이루어진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먼저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사람의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자신이 알고 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맞느냐면 그 꿈을 가지고 간직하고 품은 사람은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 자신이 그 꿈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 꿈을 꿈이라는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자신이 그 꿈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꿈이 눈물과 한숨이 되는 이유는 그 꿈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라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연약하고 또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눈물은 어떤 내가 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혹은 나도 사랑받고 이루고 싶은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주변도 능력도 모습도 안 된다는 어떤 서글픔, 그런 거죠. 그래서 나 아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한 사랑을, 조금 더한 집착을, 조금 더한 애정을 보이는 것은 그러다가 일과 직업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돈과 물질에 엄청나게 애정을 썼기도 합니다. 뭐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꿈을 잘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왜? 왜냐하면 꿈은 자기 자신하고만 연결이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저는 자존감이 낮은 부류에 속한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 한번 살짝 손들어 보실래요? 없어요? 높은 분들. 낮아서 못 드는 거야, 손도. 낮으니까 못 드는 거야. 저도 여기 있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창피하게 뭐 저런 걸 물어봐. 뭐 그랬을 것 같아, 그죠? 네, 자존감이 좀
자존심은 세죠, 물론. 무시당하면 기분은 나쁘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은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워서 좀 쳐요. 그런데서 항상 쟤는 나보다 더 잘 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리고 칭찬해도 뭔가 시무룩해요. 나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게 낮은 거죠. 저도 자존감이 낮은 거에서 어느 것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끔 칭찬받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시험 성적이 좋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항상 더 높은 사람들이 늘 보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참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독서 서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와, 국문과 교수 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수준이 레벨이 너무 달라. 제가 너무 기가 확 죽었어요. 그래서 역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생 동안 늘 2%가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그런 어떤 불안감, 자조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제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은혜 받고 철학기도 하고 나면 내 부족한 점들이,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확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기도할 때 소리 확 질러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신다. 그래갖고 일부러 막 목을 긁으면서 기도했어요. 막 그 다음날에 그 목이 확 트여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줄 줄 알았는데 그런 목소리는 주시지 않았고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세월을 다 스킵하고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비밀 하나가 깨어졌어요. 제가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제 거듭난 인생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서 1장 16,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비밀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때 당시에는 주로 형제들이라고 말하니까 오늘은 자매들아 속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아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너희들의 인생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꿈을 가져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제가 이 말씀이 섬광처럼 오면서 저는 어쨌든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너무 통곡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인생 지도, 중요한 인생 비밀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2% 부족한 게 아니라 좋은 은사. 하나님이 내 삶을 주신 것은 뭐 이것도 저것도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incomplete,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온전한 선물. 이 사실이 저에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물론 복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면서 정말 많이 오랫동안 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네가 뭐 다른 거를 해봐 그런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그 꿈의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꿈, 아까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꿈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 자라지 않느냐면 신기루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라지가 않아요. 예, 사막의 대상들이 신기루를 봐야 목이 마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아시스는 없어요. 그런 신기루는 자라지 않아요. 일확천금의 꿈 자라지 않아요. 예. 우리 아이가 세계에서 최고가 되어서 예. 물론 어떤 의미에서 최고가 될 수 있죠. 예. 그게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나의 꿈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기루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서 나온 꿈은 신기루 같습니다. 죄와 결합된 꿈은 신기루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죄와 결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는 허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꿈을 되돌려드립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그 자존감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아침 햇살을 받으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그 80여 년을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했던 그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여성이었던 에이미 카마이클, 정말 곱게 생겼고요. 그러면서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가운데서 쓴 그 하루 일기를 제가 봤어요. 그 하루 일정표를 6시부터 8시, 저녁 8시 반까지 적었더라고요. 뭐 그때 일찍 잤겠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아침 6시부터 아주 짧게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가를 쭉 썼는데 정말 평범합니다. 정말 평범해요. 6시 일어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쭉 썼는데 오후에는 운동으로 조랑말 타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쭉 썼는데 정말 평범합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의 람바렌에서의 생애도 보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이 9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소박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화려해야만 꿈이 익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생애를 통해서 그 엘리엇, 순교자 엘리엇의 그 아내가 이 에이미 카마이클의 일대기를 펴냈어요. 그런데 그 일생 동안 그녀가 존경했던 모델이 되었던 롤모델이 되었던 선교사는 그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그러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냥 자기가 주어진 그 지역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한 시대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도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작은 등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비행기가 떠가지고요, 물론 자동 항법 장치에서 가지만 그래도 예, 불을 촥 활주로에 켜놓잖아요. 예, 그러면 요즘은 이제 비행기 안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예, 활주로 내리는 것이 보이는데 점점 비행기가 다가오면서 활주로의 불빛이 촥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의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자라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에서 아마 그런 공부와 훈련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달리고 또 그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착각해서 버리는 거예요. 착각해서 버린다는 것을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버전으로 알려드리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 왜 변화가 더딘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불신한다예요. 제가 좀 이단처럼 들리죠?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한국 축구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생각 좀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들이 생각하면서 공을 차보세요. 잘 찰까요? 움직이지를 못할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차는 것은요, 훈련에 의해서 잘 차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에 의해서 잘 차게 되는 것이지 그때 차면서 생각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담기려면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서도 안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자.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깊은 곳에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적용과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면요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오늘 생각한 것이 내일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요. 늘 판단이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어지지 않고 결정하도록 주십니다. 그렇지요? 어머니가 밥을 차려서 식사를 주면 자식은 먹어야죠. 철없을 때는 투정도 부리지만 철이 들어갈수록 거부하지 않고 먹습니다. 속이 안 좋아도 먹어요. 제가 대구 있을 때 그 경북대 병원장이었던 장로님은요 되게 점잖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이 수술 받으니까 그 보수적인 대구 사회에서 아는 사람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실을 숨기고 위장 병실을 해놓고 딴 데서 해가지고 소문 내지 않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가보니까 그 층 저쪽부터 꽃다발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이제 문병을 가는 특권을 누렸죠. 그때 전도사 때니까,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모시고 가서 신방을 가서 일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냉철한 분이라 안 드시죠. 근데 그 병원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분이 우리 원장님 그렇게 너무 좋으시고 고생하는데 수술까지 받으시고 자기가 죽을 써가지고 와서 주셨대요. 근데 본인이 너무 잘 알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근데 먹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주는데 자기가 안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그거 죽을 써가지고 와서 오는데 먹어가지고 재수술 받았어요. 진짜요? 제 안에 저기 있는데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안 믿겨지죠. 병원 원장이 그럴 리가 없다고. 물론 재수술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먹은 일은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았겠지. 근데 그 순간에 먹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먹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셨어요, 다. 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나 뭐를 줄 때 이거 다 계산된 거예요. 네, 그죠? 네, 계산된 거. 이거는 세금까지 다 떼어진 거예요. 그냥 당신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청말하는 사람, 이거 남 주지 말고 그냥 하세요. 당신이 그래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생각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꿈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결정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오면 우리는 예스냐 노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스페큘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고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거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리처드 도킨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죠? 예. 그 무신론자들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 그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늘 생각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거는요, 그러면 꿈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를 주셨어요. 어머니는 강력한 증거를 주셨어요. 엄마가 가끔 엉뚱한 얘기를 해도 내가 이놈아 너를 배 아파서 낳았는데 니니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자식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뚜벙뚜벙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은 흠없는 온전한 선물,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 너에게 심었는데 네가 거기에서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나의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는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보장해 주셨어요. 약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참나무같이 서 있는 걸 보셨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폭풍우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저는 가장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개코나 생각만 많고 늘 부끄러워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 약한,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었더라면, 예, 따지고나 살지 제대로 방어도 못하는, 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세요. 강력한 은혜를 주세요. 그냥 받고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니까 힘이 생기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저 같은 길치는 갈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아무데나 가. 모르면 아무데나 가.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갈 길이 또 나와. 예. 갈등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갈등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결정권을 드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양육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 가서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 이것을 내가 만지고 있는 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연습시켜주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 우리를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열매라고 생각해요. 열매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열매는 보여지는 결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기 남편들이 와 있지만 아내들이 주님 사랑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예, 그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나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남자 성도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보여주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보여줘서 뭐해요? 그죠? 기도하면서 누가 알아?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요즘 TV에는 그런 짓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감동적인 장면을 하는데 카메라 몇 대 놔두고 계속 짜가지고 하는 거. 그죠? 저는 그런 거 안 봐. 그런 거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카메라로 전부 다 이렇게 가장해서 만드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어느 형제가 앉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짐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정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다 잘하는 거 아니겠죠. 화도 내겠죠. 가끔 실수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가슴을 찢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도 저런 감동의 순간들이 있겠구나. 그런 진실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 자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언젠가 청소년 때 기도하자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들 사람은 손들고 그러겠구나. 짐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애들이 여기 큐티 하는데 나오잖아요. 주일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는데 공항에서 가다가 이 한적한 사람 많은 데 말고 좀 한적한 커피숍 같은데 그 유리창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 점잖게 생긴 남자가 넥타이는 타이는 없는 이 수트를 입고 분명히 출장 가방 같은 거 들고 있는데 보니까 생명의 삶 놓고 큐티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굴이 보니까 얼굴이 잔잔하게 밝고요. 적당하게 엷은 피로가 내려있고 그런데도 뭐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남들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 큐티하고 있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광신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면서도 턱 볼 때 벌써 직업적인 전문인처럼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세계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는 분명히 합리적인 것 이상의 사람, 그는 분명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열매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는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처럼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신기루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욕망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은 찾아들죠. 예, 허영도 있죠. 탐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런 것들은 버리고 버리고 쭉정이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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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안에 주신 은혜의 진리의 말씀 그 알곡들은 주님께서 관리하셔서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받아서 아멘 꿀꺽.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9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소용돌이 아멘. 그 시간에 저는 바쁜 것밖에 없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선전포고했죠. 그때는 아마 한참도 시간이 없을 거라고요. 목이 견뎌낼까 어쩔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어떤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권사님 어차피 80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못한다고요. 네, 그 전에 바쁜 거 놔두세요.
바쁘고 그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집에서 토끼뿔 키우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오래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사시고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예,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쉬리요, 어린이. 예,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고 하나님에서 소원 주실 때 쓰임 받는 거 멋진 거 아닙니까? 우리로 많은 열매, 그 얘기는 뭐 자랑할 그런 열매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메마른 강과 사막을 적시고 샘과 강물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비행기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작은 풀을 켜서 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쓰임받는, 그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 우리는 병약하고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 최고의 선물, 열매 맺기에 흠없는 존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오늘 마더와이즈 수리하시는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